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마철로 옥상 주변의 위상 변곡률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어. 일시적으로 퇴각했던 칼바크가 다시 돌아와서 잔류 위상력을 흡수하기 시작한 거야. 어서 그를 막아야 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가서 그 붕대 아저씨를 쓰러뜨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 칼바크는 이미 막대한 잔류 위상력을 흡수한 상태야. 무턱대고 공격해서 충격을 주면 오히려 폭발이 촉진될 수 있어. 전공법으로는 지금의 그를 제압하기 어려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우선은 칼바크 턱스에게 최종 변기인 위상 반전탄을 발사하는 방법이 있어. 위상 반전탄은 폭발과 동시에 폭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사물을 강제로 외부 차원에 도약시키지. 이걸 사용하면 폭발 직전의 칼바크를 안전하게 구로에서 제거할 수 있어. 물론 위상 반전탄의 후폭풍이 구로에 피해를 입히겠지만 칼바크가 폭발해버리는 것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을 거야.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저기요, 언니. 그거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붕대 아저씨 절반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 그 아저씨를 차원정들의 차원으로 보내버린다니 전 솔직히 싫어요. 언니, 그 붕대 아저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다면 포기해야겠지만 있다면 그걸 택하고 싶어요. 그래,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러면 역시 두 번째 방법을 써야겠구나. 위상 반전탄을 칼바크 턱스가 아닌 구로 상공 100m 지점에서 폭발시키는 거야. 그러면 칼바크에게로 모여들던 잔류 위상력의 흐름이 잠시 동안 위상 반전탄의 폭심지 쪽으로 역류하게 돼. 물론 폭발의 위험성도 줄어들겠지. 그 사이에 내가 그를 쓰러뜨리는 거야. 그리고 그가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말렉의 구속구를 분석해서 만든 이 위상력 억제 수갑을 그에게 채우는 거지. 정말 서늘한 요원이 빠르긴 빠르더구나. 부탁한 지 몇 분 만에 이걸 본부에서 공수해 오다니 말이야. 어? 이런 걸 미리 준비하신 걸 보니 내가 칼바크를 구하겠다고 말할 줄 미리 아신 거군요. 그렇죠? 그야 물론 알았지. 나는 내 관리 요원이잖니? 고마워요, 언니. 내 마음을 알아줘서요. 얘도 참, 뭐가 고맙다는 거니? 그런 말은 됐으니까 얼른 출동이나 해. 이제 구로와 칼바크 턱스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너를 믿고 있을게. 자, 그럼 서둘러. 마철로 옥상에서 칼바크 턱스를 쓰러뜨리는 거야. 다녀오세요.